자, 대우건설의 대안주로 두 종목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퍼가 낮아서 저평가되어 있는 건설 관련 종목으로 50을 한 분이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건설 실적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면서 주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삼성물산을 주셨습니다. 50과 삼성물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나눈 중에 저희 뿅 나타나셨습니다. 길건의 연구원님, 숨 차시죠? 네. 지금 막 뛰어오셨는데 뭐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게 이렇게 힘이 듭니다. 와주셔서 일단은 감사하고요. 잠시 쉬고 계시면 네. 김민수 대표님이 50부터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운동도 시켜주는 방송입니다. 네. 좋은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건설사 쪽을 고르려다가 네. 건자재 쪽에서 좀 싼 종목이 보여서 이쪽이 좋습니다. 예, 낫겠다 싶어서 50, 그래서 50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더 저평가인 것 같아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접착제를 주력하죠. 50 본드. 네, 네 유명하죠. 네. 네, 그래서 유해사와 함께 자회사가 삼성 테이프가 있는데 OPP 테이프라고 하는 보통 저희가 박스 포장하고 뭐 셀로판 테이프 이런 것들은 생산 쪽에서는 1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접착제 시장이 한 2,500억에서 3,000억 규모가 되는데 한 150개 업체가 있는데 난립해 있죠. 네. 그래도 점유율을 약 한 15%로 1위로 추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원가가 상승하는 요인들, 유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같이 이제 화학 쪽의 흐름들로 봤을 때는 상승 요인이 원가 상승 요인이 있다. 근데 이를 정가가 가능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목재 합판, 인테리어 시공 쪽이고 지물용인 벽지죠. 게다가 또 마루에 들어가는 PVC 시트 이런 쪽도 다 같이 건자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네. 같이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쪽도 접착제도 건자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죠.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담배용 접착제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담배용 접착제요? 네, 보통 예전에는 국어사전 찢어다가 거기다 해서 말아서. 침을 이렇게 말아서 피던 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그쵸. 네, 근데 이게 일본하고 독일만 기술이 갖고 있는 그래서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만들었나요? 그렇죠. 접착제가 또 불에 닿으면은 유해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쪽에서도 개발을 했다는 쪽에서 이 회사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친환경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접착제들이 다 친환경 쪽으로 가까이 가서 이쪽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 같고요. 게다가 기존의 흐름보다 어떤 그 고부가 가치 쪽으로 신경을 쓰는데 자동차 헤드램프용 핫 멜트까지 개발해서 네. 좀 다양하게 지금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또 실적과 함께 기대감이 높은데 작년 기준으로 PR이 7배, PBR이 0.76배다라고 하게 되면 메리트가 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50을 주셨습니다. 건설주뿐만 아니라 건자재 관련 종목으로 우리도 눈을 넓히고 시야를 좀 넓혀봐야겠다는 취지로 50을 김민수 대표님 주셨고요. 자, 길건우 연구원님 이제 네. 입을 떼주시죠. 네, 저는 건설주로. 네. 네. 삼성물산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공 능력으로 따지면은 삼성물산이 1위고 지금 이제 대우건설이 중흥건설이랑 합쳤잖아요. 그래서 중흥토목, 중흥토건, 중흥건설, 대우건설이 이제 합병이 되니까 합치면 이제 시공 능력이 2위. 3위가 이제 현대건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는데 그렇죠. 대우건설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사실은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유가 실적이 의외로 건자재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별로 영향이 크진 않네라는 걸 확인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물산도 당연히 이제 그에 따른 뭐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분기 매출 영업이익 다 좋았습니다. 뭐 네네. 매출이 한 10조 정도 됐고요. 영업이익이 한 5,400억 정도 됐는데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하면 매출 한 24%, 그다음에 영업이익 54%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금 제외하고 대부분 사업부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 안에서 이제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건설이 괜찮았습니다. 매출 3조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나왔는데 기존 전년도 대비하면 한 110% 정도 초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왜 이렇게 건설 실적이 좋았냐를 이제 저희가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데 평택 3기
이제 그 하이테크 공정 이걸 또 수주한 것과 있어가지고 영업이익률 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간 가이던스를 항상 제시를 하잖아요. 네네. 올해 이제 수주 가이던스가 한 11조 정도 됐는데 이미 거의 5조 가까이 4조 9천억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한 42% 정도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사실은 가이던스를 충분히 초과할 수 있는 걸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사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뭐 화학, 철강, 원자재 가격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뭐 이거 강세도 당연히 이득을 받고, 그다음에 태양광 개발 사업권 매각해서 또 이익 조기 실현했고 하다 보니까 상사도 좋았고, 패션은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소비 늘어나면서 뭐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이나 기존 수입 브랜드도 충분히 성장을 하고 있어서 괜찮고,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또 투자를 한 게 있는데 삼공장 가동률 올라가고 있고요. 환율도 올라가고 있어서 시장 기대치 여전히 이제 상회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대우건설을 대부분 얘기를 다 하셨지만 좀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특이한 수치 중에 하나가 네. 건설사들이 최근에 인력 채용을 많이 합니다. 네, 대우건설 올해만 상반기 하반기 나눠갖고 두 번 했거든요. 9년 만에 두 번 한 건 처음이에요. 네, 근데 뭐 많이 뽑은 건 아니지만 한 200명 정도 뽑았는데 작년 대비하면 60% 정도 증가했는데 대우건설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건설사들이 직원을 많이 뽑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여기저기 많이 보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대우건설도 이제 해외 사업들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해외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앞으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의 건축, 건설 실적은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네. 본다라고 하면 삼성물산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플러스 알파로 SMR 관련해서 사업 꾸준히 확대하고 있고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어서 뭐 신사업 성장에 대한 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길건희 연구원은 삼성물산 건설사 중에 또 하나 삼성물산을 주셨습니다. 늦게 오셔가지고 많이 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꽉꽉 채워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가격 전략도 주실까요? 어제 삼성물산도 많이 네. 올랐습니다. 네, 올랐는데 이제 그래도 전에 비하면 바닥에서 이제 그쵸? 살짝 고개 드는 정도거든요. 뭐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뭐 너무 길게 저희가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목표가 한 13만 원, 손절가 한 10만 5천 원.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주셨고 자 50도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가격 전략. 50은 뭔가 이제 폭풍전야 같습니다. 잔잔한데 네.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총이 작습니다. 네. 그런 걸 감안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4,250원 정도 밑에서는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1차 목표가는 이게 안 보이네요. 네, 4,800원. 얼마나 많이 좀 소외받았으면. 그래서 4,800원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0과 삼성물산 오늘 시장에서 이 건설 건자재 관련 종목들 한번 잘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 이 종목들 자리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김건우 연구님 더 빠른 시간에 뵙도록 하고 김민수 대변인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